소녀 악마의 탄생인가? 정신 차려, 삼자! 다행이다! 악마가 되지 않았나 봐! 아니, 이걸 봐! 어? 이게 뭐지? 삼자의 머리에 뿔이... 조심해, 오봉! 벌써 악마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뭐? 삼자이 정신이 드나 봐! 삼자! 괜찮아? 삼장! 다행이다. 오공 무사했구나. 삼장 때문에 다들 얼마나 놀랐다고! 무사한 게 문제가 아니야! 미안.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난 괜찮으니까. 왜 대신할 때 마법 같은 걸 쓴 거야? 아, 우린 친구잖아. 삼장! 마귀마 마법이 통하지 않은 건가? 아무래도 대왕님의 부활에 어떠한 힘의 봉인이 걸려있군. 예? 어떻게 그런 일이... 내 예상이 맞다면 분명 대왕님께 천자문 조각이 아닌 또 다른 힘의 봉인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 예?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천하의 대마왕이 게시바이 하나 악마로 바꾸는 것에 실패를 하다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삼장! 왜 그래! 삼장! 괜찮을 거야. 마귀마 마법의 정신적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은 것뿐이야. 삼장! 삼장! 누구세요? 삼장! 지금부터 넌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 내가? 그렇다!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삼장이 되는 거다. 무슨 소리야? 싫어!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넌 이미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고? 너는 이제 악마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너는 대마왕! 악마가 되어라! 악마가 되어라! 삼장, 삼장아. 싫어! 난 절대 악마가 되지 않을 거야!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편안할 안! 쌀도사님. 괜찮아, 삼장. 여긴 쌀선원이란다. 보거라, 삼장. 새들이 지적이고 있지 않니? 어떠냐? 무사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지 않니? 자, 다시 눕거라. 죄송해요, 쌀도사님. 걱정 마라. 이 쌀도사가 옆에 있으니 아무 일 없을 게야. 푹 쉬거라. 정말 고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 게야? 어찌하여 저런 불길한 뿔이 우리 삼장에게? 자, 약이다. 마시거라, 삼장. 삼장! 잠깐 들어가도 돼? 무슨 일이냐, 너희들? 삼장 문병 왔어요. 들어와. 안녕.
모두들 무사해서 다행이다. 삼정, 몸은 좀 어때? 괜찮아. 걱정시켜서 미안해. 저기, 삼장! 실은 꼭 삼장에게 문동하고 싶다고는 녀석이 있어서. 어? 누군데? 끼로! 문병 왔다, 끼로! 아이, 저... 끼로! 너는... 어? 어? 끼로! 왜 그래? 너는 삼장이 아니다, 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딜 봐서 삼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 네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데려왔잖아. 달라, 삼장이 아니다, 끼로! 삼장에게는 저런 뿔 없다, 끼로! 너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끼로! 끼로! 그만 둘! 삼장은 저런 뿔 없다, 끼로! 뭐 녀석이? 자! 끼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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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너 정말! 방해하지 마, 끼로! 대체 저 녀석은 뭐냐? 그게... 지하 미궁에서 데려온 전설의 마수예요. 전설의 마수라고? 그게요. 사정이 좀 있어요. 얌전하게 있어. 못 끌어. 잡을 퐁. 뽕뽕 묶어주겠어. 이 꼬맹이. 자, 자. 어디? 못해! 잠들어라! 잠들! 면! 지하 미궁에서 날 따라 나설 땐 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삼장이 아니다, 끼루! 삼장에게는 저런 뿔 없다, 끼루! 내가 삼장이 아니라면 난 대체 누구야? 삼장! 아직 일어나서 무리하면 안 돼! 보리도사님도 좀 더 쉬어야 된다고 하셨단 말이야. 난 괜찮아, 동자오빠. 무리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걱정돼서. 손오공 때문이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도와주러 가봐야 할 것 같아. 아픈 몸으로 어딜 가겠다는 거야? 손오공은 마법 천재패를 얻기 위해서라면 위험한 일도 하려 할 거야. 가서 말려야 돼. 내버려둬. 그 녀석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따지고 보면 삼장이 아픈 것도 손오공 탓이잖아. 그러니까 마법 천재패를 구해오는 것도 당연한 거지 뭘. 치, 아무튼 손오공 그 녀석은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사실은 동자오빠도 오공이 많이 걱정되지. 걱정은 무슨. 난 다 알아, 동자오빠. 우리 오공을 도와주러 가자. 응? 손오공은 우리 친구잖아. 어떻게 여기에? 저팔계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 이곳 화산 동굴에 있을 거라고. 응. 삼장, 옥동자,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자, 이제 서둘러서 천자탄을 가지고 나가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알았어. 오공, 서두르자. 서둘러야겠어. 위험해.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팔계전으로 이동해라. 이동할지.
마법천자패가 너희 손에 있는 한 삼장이 마귀마 마법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게다. 동자 오빠, 돈돈, 그리고 손오공 정말 고마워. 삼장뿔! 어? 삼장뿔은 왜 안 없어지는 거야? 어? 그러네? 천자패가 생겼는데 왜 뿔이 안 없어지는 거죠? 이 녀석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뭐야! 주인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자꾸 두들거리면 다시 뺏어버린다! 에이, 솔직히 말해! 역시 속인 거죠! 아니, 속인! 어? 저쪽인가 봐! 옥동자 조심 좀 해. 보리도사님이 말씀하신 방향은 이곳이 맞을 텐데. 삼장 왜 그래? 저기. 미로에서. 미로라면 배가 있겠어? 얼른 가자고. 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도사님은 어른인데 나하고 키가 똑같네요. 내가 더 커. 버릇없는 녀석이구나. 오공, 무례하게 굴면 안 돼. 저희 스승님께서 기장도사님이 마법 천자패에 대해 잘 아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뭐? 마법 천자패? 니들 스승이 누군데? 저희는 보리도사님과 쌀도사님의 제자들이에요. 보리? 쌀? 나이 쌀 먹어서도 제자 교육 하나 똑바로 못 시키고. 아니야. 삼장 괜찮아? 꿈이었구나. 삼장. 천자패를 얻고 나선 이러지 않았는데 어째서. 삼장. 괜찮아. 머리가 조금 아플 뿐이야. 걱정 마, 동자 오빠. 아이고, 살살해서 될 상대가 아니란 걸 깜빡했는걸. 미안하지만 봐줄 수가 없겠어. 자, 다시 간다! 그만둬! 손오공! 삼정! 여길 왜 온 거야? 몸도 안 좋은데 누워있지 않고. 미안해. 모두들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도움이 되지 못했어. 이번엔 내가 나설게. 끼로로를 불러낼 방법이 생각난 것 같거든. 괜찮아. 내가 마음으로 부르면 끼로로가 답해줄 거야. 내 마음과 끼로로의 마음 서로를 이어줘. 통할 통! 빛이 나왔어! 저 빛으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거야. 끼로로? 끼로로? 들리니? 나 삼장이야! 끼로로는 착한 아이지? 친구들한테 상처 입히는 나쁜 아이가 아니지? 끼로로? 끼로로? 끼로로를 좋아하는 삼장이야. 내가 안아줄 수 있게 귀여운 끼로로의 모습으로 돌아와 줄 수 있어? 끼로! 삼장! 보고싶었어 끼로! 나도 끼로로! 참네, 저렇게 간단히 돌아올 걸 가지고. 토생원, 어째서 남을 그렇게까지 믿지 못하는 거야? 그건...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리지요. 현인님이 돌아오실 거라는 헛된 믿음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기만 하시다가 불행하게 돌아가셨어요. 포세이온,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 너처럼 비뚤어지진 않는다. 네 나쁜 마음을 할아버지 탓으로 돌리지는 마. 그런데 토생원 할아버지 정말 불행하셨을까? 네? 나 잘은 모르지만 토생원 할아버지께선 믿음을 간직했던 걸 후회하진 않으셨을 거야.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믿음이 깨질까봐 아무도 못 믿는 게 더 허무한 거 아니야? 불같은 도사님 성격에 마법이 풀리면 너 이제 큰일 났다. 일단 마법부터 풀어보자고. 불려라 불! 네! 허라! 이거 왜 안 통하냐? 뭐야? 마법 잘못 쓴 거 아니야? 내가 넣었냐? 그런 실수를 하게! 왜 안 되는 거지? 혹시 아마 마음 때문일 거야. 마음? 어, 구들고 마법으로 굳어버린 건 도사님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만큼 도사님은 마음의 상심이 크셨던 거야. 도사님의 마음이 다쳐버린 지금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단 말씀인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도사님. 근데 서재는 왜 오자고 한 거야? 여긴 책이 엄청 많잖아. 책을 찾다 보면 마법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 해서. 정말 이 서재에 그런 책이 있을까? 걱정 마. 기장도사님의 서재라면 분명 단서가 될 만한 책이 있을 거야. 좋아! 내 말은 대지를 향해! 어서서 출발! 아, 잠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아픈 삼장까지 데리고 갈 셈이야? 아, 맞다! 그럼 삼장은 기장선원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후딱 갔다 올게. 안 돼. 오공만 그런 위험한 데 가게 할 순 없어. 걱정 마. 난 끄떡 없으니까. 아 참! 옥동자! 네가 여기서 삼장을 잘 보살펴줘. 뭐? 진짜? 아유, 나야 좋지. 고생 안 해도 되고. 알겠어.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얼마 없어. 얼른 용기의 눈물을 구해서 기장도사님을 풀어드리자. 그럼 부탁해. 좋았어. 그럼 출발이다. 오고.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별일 없었어? 이야기하자면 길어. 뭐야, 삼장 눈에는 오공밖에 안 보이냐? 우리도 같이 고생하고 왔는데 말이야. 아, 미안. 모두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별일 없었지? 나 또 걱정했다 깨라. 배, 물결 파, 지킬 포, 돌 회, 묶을 소, 터질 폭. 어머, 선호공,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삼정! 삼정이 여긴 어떻게? 여기는 보리사원이잖아! 선호공, 미안해. 나 때문에 매번 고생만 하고. 날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조금 쉬었다 해. 걱정 말라고. 내가 어서 강해져야 삼장도 마귀마 마법에서 벗어나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 논다고 해서 오공이 약해지는 건 아니니까 나랑 같이 산책도 하고 놀다가 오자. 응?
잠깐만. 지금은 좀 곤란한데. 아이 참. 아이 손오공. 좋아. 삼장. 어? 그렇다면 말이지. 자, 우리 같이 한자 공부할까?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사실 혼자 공부하기엔 어려운 한자가 꽤 많아서 말이지. 아, 이 녀석. 어라? 맞다, 맞아. 이건 역시 킹드래곤의 시험이었던 거야. 얼른 공부에 집중하자, 집중. 수고했다, 얘들아. 삼장, 조금만 참아. 이제 네 번째 천자탄까지 얻었다고. 곧 마귀마 마법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너무들 수고 많았어. 잘들 있었어? 정말 오랜만이다. 잘 왔어, 샤오. 천계 생활은 어땠어? 일왕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심심한 천계에서... 생각만 해도 싫다. 밤이 늦었구나. 샤오 공주님도 고단하실 테고 삼장도 쉬어야 되니 남은 이야긴 내일 마저 하거라. 네! 그래, 못한 얘기는 내일 하자고. 모두들 잘 자. 그래, 삼장도 푹 쉬라고. 입장이다. 서둘러라, 올라간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다. 자, 풀려라. 불! 해! 여긴 왜 온 거야? 다들 저 서생원의 계략에 말려든 거라고.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위험해진단 말이야. 삼장, 조금만 참아.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그래, 삼장, 넌 혼자가 아니야. 이런... 얘들아. 그만해! 모두들 이제 그만해! 힘들다고 그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 유령들도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삼장? 유령들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대마왕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게 어쨌다는 거야?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불쌍한 유령들, 싸움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해. 아, 길년, 참길년. 편안히 고통 없이 잠들게 해주세요. 영년.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제 대마왕의 조종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 굉장하다. 이 많은 유령들을 한 번에. 그래, 무조건 쓰러뜨려서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었어. 놀랐는걸. 역시 삼장은 짱이야. 다행이다. 감히 너의 암흑 마법에 맞서려 하다니. 그것도 나의 마귀마 마법에 걸린 자가. 다시 한번 어둠의 힘을 충폭시켜주마. 악마가 되어라, 마귀마! 마귀마 마법!
이제야 성공했는가? 나의 마귀마 마법에 이토록 오래 버틴 것은 네가 처음이구나. 대마왕 폐하! 삼장! 좋아! 새로운 마녀의 탄생이로다. 너의 새로운 이름은 암흑마녀다. 새로운 나의 세상 건설의 선봉장이 되거라. 황동하옵니다. 그럼 먼저 저 귀찮은 녀석들을 없애버려라! 네! 삼장! 너희가 아무리 애써봐야 그 아이는 이미 마족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제가라 손오공 가져라 가지. 목숨이 질긴 원숭이로군. 죽어라! 삼장! 손오공이라고. 난 삼장을 믿어. 삼장의 말대로 우린 친구니까. 삼장! 제발 돌아와! 진심이 아니야. 삼장! 정신 차려! 삼장! 저건 사랑애의 한자야.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저 한자. 바로 사랑애였어. 그게 대마왕을 물리친 힘의 원천이었던 거야. 삼장! 삼장 몸에서 빛이 나고 있어. 삼장! 얘들아, 삼장! 괜찮아? 삼장? 우와, 삼장의 마귀마 마법이 나왔나 봐. 뿔이 없어졌어. 정말 괜찮은 거야, 삼장? 모두들 고마워. 나 때문에 모두에게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삼장이 무사해줘서 우리가 고마운걸. 우리 모두 친구잖아.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